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데모입니다. 데모,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또 나왔는데요. 과연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? 좀 엇갈립니다. 한 분은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런 것들도 뭐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거다라는 의견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너무 단기 급등 많이 올라갔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은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엇갈린 의견인데 과연 데모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데모를 보겠습니다. 데모가 지난주 금요일에 대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,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이 의견이 좀 엇갈리십니다. 어떻게 보신,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먼저 하겠습니다. 네네. 항상 아시죠? 그렇지. 이제 말 안 해도. 네. 일단은 오늘은 못 갈 수 있다는 건 동의는 하고 있고요. 동의는 네. 하고 있고, 제가 어떤 부분에서 긍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, 일단 항상 시장은 빠르다라는 거. 벌써 그렇죠? 전후 복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. 이게 저는 긍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전후 복구 관련해서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테마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시장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라잡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이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그리고 뭐 데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연관 지어보게 되면은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이제 유압 브레이커 매출 비중이 한 53%가 되고 여기서 또 한 90%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유압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그 굴삭기 끝단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 안반을 파쇄한 용도인데 이 안반뿐만 아니라 그 폐기물 같은 뭐 될까요? 그 공사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막 건물 철거할 때 이렇게 그 건물을 부술 때 네. 마찬가지로 사용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 많이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파괴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이것들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를 할 건데 항상 테마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단순 연관성 때문에 뭐 네. 끼어 맞추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아마 데모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2005년 6월 달에 그 유럽 벨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유압 브레이커를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대해서 ASRG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 쪽에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혜겠죠. 그래서 그 업체들 쪽으로 유압 브레이커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. 네.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노르웨이 하이맥스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이 유압 브레이커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럽의 현지 법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뭐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 갭상승 나오게 돼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순수하게 다 매수 거래량이 보기 힘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조정이 나올 건데 앞으로 뭐 추가적인 조정 기다렸다가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후 복구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좀 보게 되면 뭐 다음 상승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이틀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서 상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바로 또 급등이 나오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이슈나 테마를 따라가기는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의견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. 여기까지입니까? 그것도 그렇고 웬만하면 좀 되는 종목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조선의 국모도 아니고 데모입니다. 데모. 네, 네. 그래서 이 회사 앞서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내용들은 뭐 다 비슷할 것 같고요. 근데 특히 32년 동안 해외 쪽의 수출 매출 비중이 한 65% 그러다 보니까 예, 괜찮죠. 그리고 또 한때 해외 수입하던 부분을 대체 효과를 이끌어갔다라는 쪽에서도 네. 기술력은 부각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또 한 제5차 한국 우크라이나 무역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가 될 텐데 여기서도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쪽인데 자세하게 보니까 교량이 300개 파괴됐고요. 네. 도로가 8,000km. 그래서 이게 소실되다 보니까 다 복구하게 되면 총 600억 달러, 그러니까 74조 2천억이 든다고 합니다. 네. 이 정도의 돈이 드니까 앞으로 복구를 했었을 때 국내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또 자세하게 봐야 될 게
종전은 언제 되나요? 네. 막연한 희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7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 좀 계산기를 더 두들겨 봐야 되겠죠. 게다가 또 복구가 시작된다. 한국 기업만 갑니까? 그건 아니죠. 네, 그렇기 네. 때문에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다 뛰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느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비용 관리가 가능한 쪽, 그러면은 대기업 관련된 쪽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. 근데 데모라는 회사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순이익이 한 46억 났습니다. 근데 그중에 40억 넘게는 공장 팔아서 나온 돈입니다. 네. 네,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10억대에서 많이 나와야 30억 순익 나왔던 회사인데 시총이 780억입니다. 그냥 좀 더 좋은 회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데모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.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,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다라는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